네, 지금 봤을 때 윗볼록이 좀 심하고 가슴이 좀 위로 올라가 있고 고형으로 또 바깥쪽으로 좀 밀려져 나가 있는 거라서 근데 오늘 목전 이거를 다 개선을 하는 게 목전입니다. 그리고 아마 첫 수술 하셨을 때 이미 통증이 좀 있으셨을 텐데 재수술 하셨을 때는 이미 피부가 아마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증은 뭐 첫 수술 때만큼 보다는 심하지는 않을 거고 다만 피막을 제거했을 때는 일부의 통증이 좀 유발할 수 있는데 통증 조절이나 이런 거는 저희 의사님께서 잘 해주실 거라 크게 일상생활에 이제 무리가 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좀 지방을 좀 써가지고 이제 하이브리드 가슴 착용을 하면은 고형물 경계가 이제 보이는 것도 좀 가릴 수도 있고 그리고 가슴골이 좀 더 모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움직이는 이제 가슴이 힘을 줬을 때 바깥쪽으로 이렇게 올라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죠. 그게 놓으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 근데 왜 힘을 주는데 왜 가슴 그 움직이지? 네. 이런 모양이 너무 예쁘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그게 이제 유선 조직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보형물이 있는데 이제 아시아분들이 원체 말랐기 때문에 근육 뒤에 보형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근육을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빌더를 보면 가슴이 움직이는 것처럼 되니까 이게 그 움직임 자체가 이제 여성분들한테는 이제 불가능한 거거든요. 아무 운동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건데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죠. 자꾸 바깥쪽으로 가슴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CC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은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가슴이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면 바깥쪽으로 가슴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옷을 입어도 약간 이렇게 모아줘야 예쁜데 자꾸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으니까 가슴이 이렇게 보이는 거. 여기는 사실상 가운데 남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재배치를 시켜주기 위해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중평면을 그대로 두고 수술할 때는 바깥쪽으로 이제 방을 좁혀줄 거고요. 네. 그리고 근막하로 전환을 시킬 때는 바깥쪽으로 방리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슴 모양이 좀 바깥쪽에 있는 걸 안쪽으로 좀 모아줄 수 있게끔 할 겁니다. 저는 원래 이제 가슴이 조금 벌어진 가슴이긴 했었는데 수술을 하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더 벌어졌어가지고 이게 되게 고민이었거든요. 이게 대흉근 자체가 발달되어 있는 분들은 운동을 많이 하셔서 그럴 수 있고 원래 타고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근육 자체가 발달이 돼 있으면 이제 뼈에 붙어 있는 부위가 커질 수도 있고 근육의 힘 자체가 더 크기 때문에 보형물을 좀 더 바깥쪽으로 밀어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선천적인 원인이든 후천적으로 운동을 뭐 하셔서 그렇든 이제 근육 밑으로 들어가면은 기존에 있던 가슴 조직보다 좀 바깥쪽으로 가서 가슴골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봤을 때는 조금 크게 좀 줄이는 게 훨씬 더 모양 자체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핵심은 모양 만들 거고 촉감이나 움직임에도 자연스러운 가슴을 만들겠다 이게 오늘의 그런 수술 목표입니다. 피막 때문에 어쨌든 그 가슴이 좀 딱딱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걸 또 촉감도 좋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보형물이 들어갔을 때 피막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 뭐 코 수술도 그렇고 가슴 수술도 모든 보형물 혹은 이물이 들어가는 수술은 이제 보형물이 들어가면 그 주위에 피막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형물 교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피막이 안 생기지는 않는데 그럼 피막을 만들어주는 그런 보형물 자체가 얼마나 생체 적합성을 띠냐에 따라 가지고 두껍게 생기냐 적게 생기냐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고요. 피막이 적게 생기면 적게 생길수록 부드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요즘에 나와 있는 그런 보형물들이 훨씬 더 이제 피막을 적게 만들게 되고 그래서 재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수술 받으셨던 분들이 이전보다 가슴 모양이나 촉감이나 이게 좀 더 자연스럽다고 말씀하는 거는 그만큼 보형물이 좀 더 좋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은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거예요. 부유감도에도 좀 지방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조금 할 수 있나 해서 네. 이거랑 그 다음에 팔 뒤쪽 팔도 좀 할 수 있나 해서 부유방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제 보형물을 제거를 해보면 이제 원래 가슴의 형태에서 부유방이 얼마나 나왔는지는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형물을 이제 제거를 하고 그 상태를 다시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보형물을 넣었을 때도 그 모양이 이제 부유방 때문에 이제 예쁘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호리병 모양처럼 이렇게 보이면 내가 너무 이렇게 올라오고 가슴이 이렇게 너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지방을 빼주는 거예요. 네, 부유방 제거 가능하고요. 팔 뒤쪽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을 하더라도 잘 안 빠지는 부위예요. 소위 말하는 군살이라서 잘 안 빠지는 부위라 이번에 수술하시면서 이제 팔 뒤쪽에 지방 흡입 그리고 말씀의 허벅지 앞쪽 이런 쪽도 다 지방 흡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이전에 들어간 보형물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보형물을 좀 작은 보형물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모양 봤을 때. 그랬을 때 작은 보형물을 쓰게 되면 우리가 풍선이 한번 불었다가 작아지면 풍선이 쭈글쭈글 해주실 수밖에 없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그 지방을 이용하면 피부에 그런 탄력도나 이런 거를 이제 피하 지방이 들어가게 되면서 피부를 좀 확장시켜줄 수가 있으니까 모양도 좀 이끈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목적은 이제 이전 수술에 있었던 이제 모든 그런 합병 기능을 좀 교정을 하고 네. 지방을 이용해서 보형물 수술로 커버할 수 없는 부분까지 채워줄 거고 분산이나 이런 것도 네. 한꺼번에 제거하는 방법으로 네. 수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